sing that shit. Yeah.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코치 TV가 새롭게 선보이는 엄마 탈출 넘버원. 예. 전원맘에서 전문가 되기. 자, 오늘은요. 예. 정말 열심히 달리는 우리 최서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서영입니다. 네. 어디 사시죠? 경기도 하남시 삽니다. 하남의 대표 주자, 예, 최서영입니다. 네. 6살 난 방예지양을 키우고 있고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지금 하시는 일 굉장히 많죠. 네, 많습니다. 예, 어떤 일 하시죠? 커피 다이어트 사업 하고 있고요. 아, 커피 다이어트. 네, 예, 네. 하브루타 선생님 하고 있고. 네. 엄마 말, 아이를 비추는 믿음이 엄마 말 강사하고 네. 있고요. 네.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그 사업들에서 이제 수익이 좀 나오죠? 아, 그럼요. 그렇죠? 네. 웬만한 뭐 회사원보다 낫죠?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일단 세금이 별로 없습니다. 비용이 별로 안 들죠? 비용도 별로 안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네. 우리 지금은요. 재택근무 하시거든요. 그래서 커피 다이어트도 사실은 뭐 주문 들어오면 배송하면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다음에 집에 있는 예 방 하나에다가 연구소 좀 차려서 엄마들하고 스터디 하면 되는 거고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경단녀들이 새로운 일을 할 때 특히 취창업을 할 때는요. 특히 창업을 할 때는요.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비용이 적게 시작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만일에 처음부터 뭐 임대료가 얼마에다가 뭐 권리금이 얼마에다가 시설비가 얼마에다 이러면 여러분 버는 족족 나가면요 어떻게 해요? 지쳐서 못하십니다. 맞습니다. 지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저도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업을 할 때요 임대료 아까워서 남편 회사에서 남편이 낮에 근무하고 퇴근하고 저는 그 사무실 비어 있을 때 제가 썼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자, 수입은 들어와요. 거기다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제가 한 일은요. 제 사무실을 구입하는 거였어요. 네. 자, 뭐가 좋으냐면요. 임대료 부담 없고요. 또 하나는 사무실이, 값이 점점점 조금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꿀팁이군요. 네. 꿀팁입니다. 이게 바로 꿀팁이에요, 여러분. 네. 근데 예. 내가 만일에 뭐 뿌려가지고 크게 하고, 뭐 리셉션 만들고, 직원 쓰고, 뭐 이랬으면 저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걸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정말 돈을 벌 때 돈에 미치는 거야. 일에 미치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경단녀에서 다시 일을 할 때는 사실은 일이 좋아서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맞습니다. 돈은 나중에 붙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자,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고민하셔야 되는데, 특히 여성이 다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가족의 협조. 맞습니다. 그 중에서 누구? 남편의 협조. 네.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자, 우리 부군이신 우리 방 선생님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네. 일단 두 분은 동갑이시고. 동갑입니다. 그다음에 결혼은 연애 결혼이에요? 아니면 중매? 저희는 연애 결혼. 연애 결혼인데. 예, 예. 어떻게? 어디서 만나셨어요? 아는 후배의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아, 소개팅으로 만났네요. 네네. 예, 소개팅으로 만났고 처음에 딱 봤을 때 어땠어요, 남자가? 해맑게 웃는 그 미소에 네. 제 마음이 녹았습니다. 아, 남자 인물 보시는군요? 네, 제가 이뻐서 그런가요? 아니, 정말 그 미소, 저를 바라보면서 웃는 네. 미소가 네. 제 마음에 너무 네. 쏙 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좀 인물 좀 잘생기신 분들이 네네. 보면 네네. 대부분 조금, 예, 네. 워낙 인기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약간 튕기기도 하고 조금 돈도 안 쓰고 네네. 조금 그런데, 예, 부군은 어떠셨어요? 저 남편도 돈을 안 쓰는 남자였습니다. 아, 진짜요? 제가 잠깐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네. 저희가 연애를 하는 기간 동안 네. 저희는 항상 철저한 N분의 1이었습니다. 아, 그럼 오늘 밥 먹으면 네. 전체 금액에서 나누나요? 아니면 한 번 내고 하나요? 남편이 영화, 제가 밥. 제가 밥, 남편이 영화. 그리고 만약에 여행을 간다. 네. 기름값도 네. 철저하게 네. 저에게 요청했어요. 뭐라고 요청합니까? 제가 이제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집에 와 직장에 분당이었는데 네, 네. 태워달라고 했더니 네. 지금 현찰 얼마 있니에요? 네. 만 원 있다 그랬더니 네.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줬어요. 네. 기름을 넣으시더라고요. 앞으로 자기를 부를 때는 기름값을 네. 준비해라고 했고 네. 그 뒤 몇 번 요청을 하면 네. 2만 원이야 이게
얘기를 해요. 아, 오늘 쓸 기름값은 네. 2만 원이야. 그럼 이쪽에서 만원 내야 돼요? 아, 제가 2만 원 다 드리죠. 아, 기름값 다 줘야 돼요? 네, 저를 이제 배송해줘야 돼. 집까지 배송해줘야 되니까, 이제 직장에서 차비죠. 네. 연애할 때도 어떤 일이 있으면 이거 진짜 실화예요, 여러분. 실화. 청첩장을 다 찍었어요. 찍었어요. 예, 결혼을 하려고 딱 하는데 딴딴딴만 하면 예, 되는 거네요.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 여행을. 그래서 너무 설레었어요. 혼전 여행. 처음이었어, 저희 정말 처음. 네. 너무 설레어서 이제 네. 어디를 갈까 막 이제. 그때가 몇 살 때인가요? 그때가 이제 33살 때죠. 33살 때. 네. 웬만큼 나이도 얼마만큼 들긴 들었고. 그렇죠. 철부지는 네. 아니었고. 아, 35살 때. 아, 35. 예. 네. 네. 일단 결혼 마음 먹었으니까. 그렇죠. 다 하고. 한번 가보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예. 그래서요. 근데 이제 딱 했는데. 보통 이제 여행지를 정하잖아요. 막 네. 어디를 가자. 이게 아니에요. 신한은행. 땡땡땡땡땡 계좌번호와 함께 자기님 총 회비가 40만 원 들어갑니다. 20만 원 몇 월 며칠까지 이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가 왔어요. 제가 그때 정말 패닉 상태가 와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여행비는 본인이 이제 그 예산을 뽑았고 네네. 다 본인이 다 하신 거예요. 네, 총 금액은 40만 원 들었으니까 네네. 너가 반을 20만 원 내라 이런 네네. 뜻이잖아요. 네. 그리고 네. 제가 3일을 입금을 안 했어요. 네. 네. 아침에 또 문자 왜 안 하셨어요? 정말 해야 이게 진심인가? 네. 조사가 진짜가 가짜가 진심인가 했는데 네. 자기님 문자 보낸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제 신한은행은 입금이 들어오면 문자가 오는데 왜 아직까지 문자가 안 올까요?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그 제가 출근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아, 보냈어요? 네, 보냈어요. 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네. 설레이신 거예요. 네. 참고로 이 남자가 네. 여자와 여행이 처음입니다. 인생에서. 아니, 그게, 아니, 그거는 당연히 처음 아니까. 아니, 그렇게 여행 가서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딱 이제 딱 차에 탔어요. 네. 이미 보통 몰디브 가지 않나요? 근데 보통 이제 여자들이 네. 웃잖아요. 저는 네. 표정이 안 좋았어요. 여행 가는 날? 네,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막 제가 이제 포커페이스가 안 되더라고요. 네. 딱 찾는데 봉투에 네. 40만 원 담아 오셨어요. 아, 그 돈을 네. 회비서로 20만 원씩 낸 그렇죠. 거. 그렇죠. 네, 네. 딱 저를 줘요. 네. 자, 우리 예산이야. 네. 알겠다고 했어요. 네. 7만 원을 달래요. 네. 그래서 왜? 그러니까 기름을 넣고 왔대요. 아, 7만 원을. 네. 아, 그러니까 40만 원 빼기 이제 기름값 네. 7만 원. 뺐어요. 줬어요. 네. 네. 톨비가 왕복 2만 5천 원이래요. 아, 그걸 달래요. 톨비 비용 네. 2만 원쯤은 뺍니다. 내가 하이패스로 할 테니까 달라. 네. 줬어요. 네. 30만 5천 원 남잖아요. 네. 저를 딱 주면서 우리 예산이야. 네. 초과되면 네. 그지되는 거야. 네. 이제 기본 썼어요. 빼고 그렇죠. 집행하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찾는데 이제 제 네. 기분이 더 안 좋죠. 네, 네. 40만 원도 지금 적은데 내 분이 너무 기쁜 거. 봐봐 네. 내가 뒤에 네. 케이크랑 샴페인을 사왔어. 아, 벌써 사왔어요? 내가 준비한 거였는데 샴페인 보니까 케이크 좋은 거 사면 주는 거 있지. 아, 아, 얹어주는 거? 얹어주는 거. 플러스 원? 네. 네. 정말 제가 내려가는 그 거의 반 동안 말을 안 했어요. 등치를 보면서 왜 그래?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 진짜 혼란스러웠어. 왜냐하면 이 남자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색한 사람인가 네. 아니면 이 남자가 날 사랑하지 않는가. 그럼요. 네. 내가 정말 천하의 수전노한테 결혼을 하는가.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 날 정말 사랑하나? 저는 네. 사랑했던 돈이거든요. 한 번도 풀로 쏜 적도 없지. 밥도 영화도. 그렇다고 제 옷을 한번 펌하게 사준 적도 없지. 몇 개월 동안 연애하셨어요? 1년 4개월. 오래 하셨네요. 16개월 동안이나. 그리고 또 무슨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이런데 얼만큼 자주 와서 오고 싶을 때 와. 이런 거 자주 오면 그지대. 돈은 돈을 모아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연애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네. 딱 속초에 도착했어요. 네. 속초 개시장이 있어요. 개시장. 개. 개를 막 이렇게 두 바퀴 돌더니. 네. 딱 어디 가요. 아줌마 요거 죽은 지 얼마 됐어요? 물어보는 거죠. 다리도 하나 없는. 개를 네. 저에게 선물했어요. 네, 방금 죽고 다리가 방금 떨어진 죽고, 예. 예, 아마 가격이 아마 30% 안 될 거예요. 5만 시세. 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먹는데 네. 근데 뭐 맛에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기분이 일단 되게 안 좋았어요. 아, 이 남자는 너무 자기야 내가 이거 지금 얼마나 아껴서 산 줄 알아? 그러면서 너무 기쁜 거죠. 네. 숙소에 왔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2박 3일이니까 네. 여자친구와 첫 여행은 풀코스로 쏘잖아요. 네, 좋은 네. 숙소로 네, 네. 그게 아닙니다. 예산에 맞춰야 하기에 네, 네. 하루는 C방 네. 제일 좀 저렴한 네. 하루는 A방 그래서 네. 하룻밤 자고 가방을 끌고 아, 옮겨야 돼요?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남자는 너무 기쁨이 넘쳐서 우리 예산 안에서 맞게 썼고 네.
걔도 저렴하게 먹었고 네. 정말 아주 네. 본인은 기쁘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했죠. 네. 예. 여하튼 그래도 참 신기하죠. 그런 남자 결혼했다는 게 그렇죠, 예. 물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 있었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집장만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자 그때 대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봐요. 다르잖아요. 네, 다르잖아요. 네. 자 이분은요 그렇게 아껴서 네네. 아, 와서 집을 살 때 대출 하나도 없이 한 거예요. 네네. 또 하나는 제가 들은 얘기는요. 감격에 눈물을 흘리셨대요. 결혼하고 이제 우리 결혼할 때 우리 혼수 네. 예쁜 옷 선물 받잖아요. 가방이랑요. 네, 가방이랑 받잖아요. 그때 어떻게 시장거였나요? 신세계 본점에 가셔서 네. 오바마 대통령 와이프가 입는 브랜드를 저에게 선물했어요. 그 전에 그 브랜드 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자기야 내가 네. 쓸 땐 쓴다 이러면서 정말 저에게 선물해서 네. 제가 그날 정말 밤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너무 네. 속초에서 예, 죽은 지 얼마 됐고 다리 떨어진 개 먹었을 때 톨게이트 비용 2만 5천 줬을 때 그 네. 상처들이 어느 순간에 다 없어졌네요.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도 사실 저는 이 남자가 직장이 이제 그렇게 뭐 대기업도 아니고 네. 집을 사올지 몰랐어요. 네, 근데 네, 네. 데려가더니 네. 인테리어 가게 가요. 그러더니 저보고 다 고르라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또 작은 19평의 아파트였죠. 그러면 없이. 처음부터 자가를 시작하셨어요? 그럼 자가로 시작했죠. 오, 멋지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네. 해가지고 정말 저에게 제가 원하는. 그러면 그 집은 시댁에서 뭐 도와주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없죠. 아, 본인이다. 네, 알뜰하게 모아서 네네. 처음 스타트부터 자가를 시작을 했네요. 네. 굉장히 결혼 잘하셨네요. 저희 남편이 바지 두 개로 1년에 산 남자였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랑입니다. 아, 이렇게 정말 요즘 보기 힘든 네네. 알뜰살뜰한 예, 그런 남자랑 살다 보니까 네네. 최세영 씨도 알뜰살뜰하게 되겠죠. 네, 근데 우리 세영 씨가요, 사실은요, 내 것만 챙기진 않아요. 네. 제가 이제 그 가까이서 보면요 정말 남한테 주는 거 좋아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기부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네. 물론 뭐 무슨 뭐 재벌가들 기부하는 거라기보다는 네, 네. 이래서 집에서 예지가 쓰던 물건에서 깨끗한 거, 네, 네. 예, 옷들도 깨끗한 것들을 다 빨아서 네, 그렇죠. 네, 뭐 네. 교회도 갖다 주고 네, 네. 기관에도 갖다 주고 네, 네. 이 나누는 재미에 대해서 정말 그 기쁨을 아시는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기부할 때 뭐 힘들 이런 건 없으세요? 제가 받았어요. 많이 먼저 받고 보니 네. 이걸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기쁜데 네. 나누면 또 네. 받는 분도 너무 감사히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정말 그 순간 너무 기뻐서 네. 자꾸 하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당장 필요 없는 게 누군가 필요하잖아. 네. 그럼 그걸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누었어요. 예. 저희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뭐 하나밖에 안 키우고 네네. 아니 뭐 둘을 키운다고 해도 요즘은 물건이 정말 많은 세상이잖아요. 네. 집에 정말 안 쓰는 물건도 굉장히 많고 네네. 그것 때문에 막 집도 좁은데 네네. 그걸 사실 잘 닦아서 쓸 수 있게 만들어서 누구한테 준다는 거는 마음이 먼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 쓰는 거 이런 운동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네. 저희 그 제가 만든 그 제주도에 있는 그 네이버 카페 예, 네네. 예. 제주 영어교육도시 안에서도 이런 코너를 하나 제가 만들어서 아마 활성화 시킬 거거든요. 네네. 여러분들 집에 있는 물건들을 잘 관리하셨어요. 예, 박스에 다 담아서 네네. 예, 택배를 보내면 서로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맞습니다. 예, 예. 이건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떤 창업을 할 때. 네네. 저는 우리 그 최세영 씨한테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네네. 제가 처음에 일을 했을 때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 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여하튼 돈을 벌어서 대부분은 다 저축이 되더라고요. 네.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냐면요. 네네. 제 사무실을 사는 거였어요. 아, 꿀팁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무실 구입. 네. 크지 않아도 되는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집에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요. 사무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임대료 안 내는 사무실. 관리비만 조금 내는 사무실. 그러면요. 일단 출퇴근하는 기쁨도 있고요. 네네. 생각보다 아이들이요. 집에서 많이 일을 하면 그 아이들이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엄마가 출근을 하면 엄마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거나 다른 애들과 가르칠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내가 낳은 아이는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경우도 많아요. 아우, 맞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엄마는 자, 저쪽 방에 가 있어 이러고 다른 애가 와서 우리 엄마를 독차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 사무실을 좀 얻으면 되게 좋고, 또 그거를 잘하면요, 네. 그 사무실이 약간 값이 오르기도 해요. 아, 네. 물론 뭐 오피스텔 같은 게 이렇게 크게 가격 변동이 많지는 않지만, 나중에 뭐 일을 그만뒀을 때 임대 수익도 여러분 기대할 수도 있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 많거든요. 아,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돈을 계속 꼬박꼬박 모아서 그런 식의 운영하는 것도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서영 씨한테 그 돈은요. 본인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인 거죠.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건데, 네네. 자, 이걸 좀 들어가 보면, 네. 실제 누가 나타나냐면, 박예지가 나타나죠. 그럼요. 예. 서른 몇 살에 나오셨죠? 37에 나왔습니다. 늦게 나왔죠? 네네. 35에 결혼해서. 네. 그죠? 37에 나온 정말 일상이 하나밖에 없는 나의 딸. 소중한 나의 네. 딸이죠. 네. 나는, 우리 예지를, 내가 어렸을 때 갖지 못했던 많은 것들, 힘들었던 거, 갖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환경은 말고, 네네. 그렇죠. 내가 그 아이를 정말 원 없이 마음껏 키우고 싶다, 이런 의지가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서영 씨를 열심히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죠. 네. 그렇죠. 네, 우리 예지가 뭘 잘하나요? 저희 예지가 손재주가 아주 뛰어나고요. 네. 네. 눈썰미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혀와 코의 감각이 발달된 아이예요. 냄새와 이 맛의 감각이 정말 네. 제 요리를 공부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미각이 좀 아주 냉정합니다. 아, 그래요? 맛이 있고 없고 정확히 얘기하고. 그러면 그 예지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드셨나요? 당연히 있죠. 세 개가 있습니다. 아, 예지로 통장 세 개 네. 있어요? 네, 네. 그럼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넣어 주나요? 한 달에 10만 원씩 딱 분산 투자해 가지고 넣어 줍니다. 네. 아, 네. 예지는 이미 종잣돈이 있네요. 네, 아빠가 월급을 생활비를 주시면 네. 아빠 이제 아이 옆에 앉혀놓고 카톡을 같이 해요. 제가 한글을 아빠 여보 감사합니다 하면 예지가 이미지티콘을 그 이모티콘을 보내요. 같이 네. 얘기를 하고 이제 은행에 가서 네. 자 요건 너의 청약 저축이야. 아, 네. 요건 제주도 여행갈 저축이야. 네. 요건 장난감 살 저축이야. 네. 이렇게 가지고 이제 딱 분산 투자해서 본인이 이렇게 넣게 합니다. 아, 안아가지고 이렇게 네. 넣게 해요. 예지가 사실은 잘 모르지만 자기 이름을 댄 통장에 돈이 금액이 커지면 네네. 굉장히 기뻐하죠.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엄마, 우리 집에 이렇게 머리카락 먼지가 많아. 이만큼 돈이 들어올 거야.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예지야. 우리는 이렇게 집에 먼지도 많고 머리카락도 청소하면서 왜냐면 왜 이렇게 많아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이렇게 돈 들어올 거야. 네. 엄마, 우리 이렇게 돈 들어올 거야. 저희 사랑구제 톡톡톡에서 경제교육을 해드렸는데 이미 예지는 자기 통장도 있고 자기가 돈도 관리하고 네네. 예 정말 좋은 예 모험을 보이고 있네요. 돈을 많이 벌어서 네.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저의 빌딩을 사고 싶어요. 아, 저의 건물을 사고 싶고 아, 네. 이제 1층에다 반드시 커피 카페를 할 거예요. 커피숍 만들고 네. 두 번째는 이제 2층은 놀이방을 만들고 놀이방. 네. 3층은 이제 마사지를 만들 거예요. 아, 네. 마사지 샵. 예. 네. 그래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제 건물에 와서 네. 힐링하고 힘을 얻고 네. 갈 수 있도록 네. 제가 돈을 많이 벌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와서 예 본인은 마사지 받고 아이 노래방에서 놀고 있고 네네. 끝나고 또 1층에서 같이 가볍게 뭐 차 한잔 마실 네, 수도 그렇죠. 있고 이런 꿈 같은 공간이래요. 네. 자 그럼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달려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네. 자 서영 씨가 아마 분명히 이 방송을 보시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예 여러분 쉬운 팁들도 많이 나갔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번씩 해보세요.
본인의 저축도 하시고요. 또 만일에 현재 지금 전원만이면 남편이 주는 월급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표시를 하면 네네. 그분이 더 신이 나는지 그럼요. 이것도 꿀팁 주셨고요. 또 아이한테 통장 만들어서 그 애가 자기 돈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네네. 그런 것도 도와주셨고요. 네네. 예, 분명히 원하는 지역에서 큰 건물 지으셔가지고 네.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 되시겠네요. 믿습니다. 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일을 하면서, 예, 저축도 많이 하고, 또 제가 원하는 또 사무실도 마련하고, 또 여행도 많이 가고 했었거든요. 네. 예. 일이라는 거는, 실제로 열심히 하지만 릴렉스도 중요하고요. 네. 그렇죠? 돈이라는 거는 버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생이 행복해지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는 이 길목에서 네네. 우리 최세영 씨를 포함한 많은 앞으로의 정말 더 멋진 미래를 꿈꾸는 그런 분들한테 저희 엄마 탈출 넘버원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후원하고 격려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 많이 도와주시고요. 특히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예, 다음 편에서는요, 우리 서영 씨의 그 많은 인맥, 예, 그 얘기 해보자고요. 자, 인맥 지금 핸드폰에 몇 명 있죠? 506분 계십니다. 와, 500분이나 넘게 있대요. 네. 예, 그분들에게 어떻게 관리하고 소통하는지, 예, 그 얘기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까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